모시고 왔습니다. 예. 여기 위성 전화가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 매니저님. 에런 L4, L2 창문 밖을 유심히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인터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리 씨는 L2 전방 주시해 주시고 희정 씨는 L3 후방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후에 중국 다렌 상공을 지나면서 정난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손님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네. 네. 박찬민 환자? 바이탈이랑 산소 포화도는요? 예? 이젝션 프랙션이 20%라고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이식 수술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대한병원 수학과 병동실의 박찬민인가요? 네. 어떻게 아시죠? 제 동생 친구입니다. 어린 환자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체가 흔들리기 전 창밖으로 얼음 같은 것이 지나간 걸 보셨다고 합니다. 윙스 235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네, 아직입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가장 가까운 공항인 다렌 공항으로 비상 착륙 예정이다. 좌표는 다렌 공항으로 맞춘다. 인천 공항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렌 공항에 착륙하게 되면 심장 이식 수술 받는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다렌과 인천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엔진이 고장난 하나의 엔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도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인천공항은 저시성 상태다. 불안전한 상태에서 착륙은 더욱 위험하다.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쯤이면 안개가 걷어질 개인적인 수... 감정인가? 아는 아이의 일이라서?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각폐사 개인적인 일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왜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장 네 줄 책임감. 이 네 줄의 300명을 살렸고 대신 아내를 죽였다. 칵핏은 그런 곳이다. 언젠가 캡틴이 되면 너도 이해하게 돼. 그러면 캡틴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